2022년 대방어입니다. 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서로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알았지? 예전보다 만남의 빈도를 확 줄여보자. 미안하다. 건! 술! 전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방어 시즌이 왔습니다. 대방어를 사실 구하기가 요즘 좀 힘들다고 하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저희 동네 기준으로 대부분 소방어를 팔고 있는데 이곳에서만 9kg짜리급 대방어를 쓴다 그래가지고 88,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별도로 시킨 거고요. 6,000원 주고. 와, 요런 느낌. 대방어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88,000원 어떻습니까? 조금 비싼 감은 있죠? 부위만 한번 봐주세요. 자, 요런 부위들이 있습니다. 2022년 첫 대방어는 어떤 맛이 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또 하다가 방어 온라인 판매하는데 괜찮은 데 있다? 그러면 제가 저렴하고 잘 주는 데 찾아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빠글빠글 소리 들리시죠? 저 여기다가 마이크를 하나 놨는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난 기본 부위부터, 여기 좀 기름 없는 부분부터 먹어야 좋겠죠. 담백한 부분부터. 와, 제가 두껍게 썰어달라 그랬거든요. 참치 같아. 2022년 대방어입니다. 아주 곱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있다가 중대 발표 하나 할 게 있거든요. 이따가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술 한 잔 먹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소식이 하나 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2022년 대방어 첫 ASMR. 깔끔하고 굉장히 식감도 좋고 맛있으나 조금 더 물이 차지고 기름이 배에 더 끼면은 더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나가고 11월쯤 돼서부터 먹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굉장히 맛있습니다. 초장도 한번. 그냥 맛있다. 제철 해산물은 그때그때 즐겨주시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과메기, 벌써 첫 출하했죠? 과메기나 방어 같은 것들은 제철에 한 번씩 꼭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새우 했던 것처럼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담백한 부위부터 아주 꼬들하고 녹진한 부위까지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맛있어지면서 여기서 점점 기름이 많아지면서 요 끝에 한 점 먹었을 때는 돼지기름처럼 기름진 그런 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한 잔 먹고. 참. 이번에는 요 부위 한번 먹어보자. 와, 요것도 어떤 부위인지 방어 전문가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부위도 알려주시고 제가 먹는 거별로 부위 집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깻잎에다가 와사비 넣고 고추 하나 올리고 마늘까지 이렇게 해서 맛있네. 자, 다음은 이번에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모슬포항 가가지고 이 방어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와, 이 김에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에 한번 싸가지고 양념 간장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간장 이렇게 찍어서 와사비 넣고 여기서 킥은 밥입니다. 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셔보시면 이 양념 간장이면 좋은데 이렇게 밥이랑 해서 지금 시즌에 치밥보다 방밥이 더 맛있어. 그 다음에 밥이 너무 뜨거우면은 안 되거든요. 밥 살짝 식은 거, 미지근한 거 이렇게 넣으시고 양념 간장 하시면 제일 좋고요. 없으시면은 와사비 간장, 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살짝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방어 1점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갔다가 그냥 먹는 거랑 한 대 쳐서 먹는 거랑 향이 3배 이상 깻잎 향이 다릅니다. 깻잎 드실 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브의 일종이기 때문에 치면 향이 팍 올라와요. 굉장히 꿀팁. 와. 올해 방어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 엄청 크게 썰어주셨네. 와, 크기 봐.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뚱뚱방어입니다. 뚱뚱방어. 올해 처음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좀 지나면 더 맛있겠지만 지금도 전혀 꿀리지 않는데요, 방어 맛이? 사실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랑 그냥 제가 편하게 먹는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거의 5년이 된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 영상 잘 봐주시고 좋아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요즘에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 여러분의 술친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름장 찍어서 사각사각해요. 아, 요 마지막 부분, 요 배 부분, 요거는 전문가분들 무슨 부위입니까? 요것도 어덜더덜한 게 요거 무슨 부위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밥이랑 잘 어울리지? 리뷰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먹는 방송 진짜 오랜만이죠? 그래서 이걸 좋아하실진 잘 모르겠지만은 라이브를 거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이렇게 두 병, 세 병, 다섯 병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검을 받으러 가기 얼마 안 남았고 이 전체적인 수치가 대부분 이제 뭐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좀 많대요. 이게 쌓이면은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초기 단계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좀 하고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병 정도는 괜찮다, 일 때문이라면. 하지만 반드시 식단과 그걸 병행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조금 많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자주 못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건강을 찾아야 오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방하고 치료받고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운탕에 들어간 라면은 못 참지. 요거까지만 먹고 건강을 챙기자. 와. 오, 좋다. 참, 참, 참! 너도 이제 당분간은 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자. 적당한 거리감 두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알았지? 그렇다고 아예 안 만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보다 만남의 빈도를 확 줄여보자. 미안하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매운탕 드실 때는 꼭 이 뼈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매운탕에 두꺼운 가시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록 라면 먹다가 요거 같이 퍽 들어가면은 찔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방어 시즌을 알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방어 온라인 판매하는데 괜찮은데 이런 거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알리는, 사실 방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배달시켜 먹어봤는데요. 방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또 먹을 텐데 방어 너무 맛있고 시즌 됐을 때는 시즌 음식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신제품 시즌 음식 제철 메뉴 이런 것도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는 참PD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이 댓글도 하나 써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겨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겨서 또 방송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요거 물어보시는 분 많더라고. 요게 두 개에 7,000원인가 8,000원에 그 쿠팡에서 구매했거든요. 로켓 프레쉬로. 요거 좋더라고요. 핑크색도 있는데 요게 물이 여기로 빠져요. 이렇게 물 살짝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쌈 같은 거 놓을 때 공간 차지 많이 안 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 할 때마다 물어보셔서 광고 아니고요. 제가 내돈내산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